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연준의 피봇 호재가 제약바이오주 부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수급상으로는 다급해진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쇼커버링 관련 순매수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전일보다 좀 약한 5만 6천 주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전장 주가는 장중 4만 3,6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위에 조정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전일의 강한 흐름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장에 거래량들이 유입되면서 장중 9시 18분에 빠르게 43,6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되돌림 파동들이 나타나서 42,000원 구간 정도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5% 윗단에서 지금 이제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유지되면서 계속 올라가느냐 여부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옷장 흐름들도 좀 중요할 것이고요. 윗꼬리가 좀 짧은 형태로 흐름으로 견고한 양봉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전일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3년 만에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일단 나왔고, 변동성 지표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월봉상으로 매도 시그널이 이제 나름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물량이 많으시다든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카톡방이나 회원들한테 뭐 이야기해드린 부분들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7월 달에 3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가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한50% 정도 수익권 정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일정 부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3월 달, 5월 달이 가장 피크가 되니까 주가는 그 전에 일정 부분 올라가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뭐 나오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 보면 많이 나오고 결국은 이 공매도 관련되는 포지션이 그동안에는 눌러서 쇼커버가 굉장히 밑단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요. 이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숏스퀴즈성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어떤 치열한 흐름들이 5만 원대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제같이 뭐냐 세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뭐 그냥 급해지기 때문에 물량을 매수 흐름으로 포션을 정리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거는 그냥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도 안 깨고 이런 어떤 급등 패턴을 얼마만큼 유지해 주느냐. 그리고 신규 매수도 이제 4만 원단 윗단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는 어떤 구간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만 원대가 이제 한 다음 주까지 어떻게 좀 유지가 되고 이 부분들이 연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하고도 뭐 연결되고 지금 이제 코스피 이전 주총하고 여러 이제 모멘텀이 HLB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전일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일 대비해서 시간대로 보게 되면 1시간 정도로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부분들이 43,650원대까지 반영하고 한 42,000원 구간에서 뭐 견고한 어떤 이제 지지선 흐름을 이제 유지해 주느냐가 오전장, 오후장에도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뭐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전일 흐름이었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뭐 UBS, BNP 파리바, 골드만삭스 여기가 다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PBS 서비스라는 IB의 창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뭐 일단 순수한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공매도에 관련되는 쇼커버링 관련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느냐가 주가의 어떤 탄력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왔던 부분 중에 매크로 변수를 계속 제가 최근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의 피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피봇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을 올리는 것에서 이제 considering 이 컷댐 그러니까 올리는 부분들을 이제 그만하고 내리는 방향 쪽으로 가서 이 랠리를 이그나이트 이제 뭐 점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화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그 내년도 전망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번의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걸 완전히 뭐 배제하진 않는다. 여차하면 또 이제 뭐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속에 담아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텍은 엄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게 이제 올 초에 나왔던 이제 기사 중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바이오텍이 자기 돈 가지고 뭐 월급 주고 연구개발을 장기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뭐 BW라든지 그 다음에 IPO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서 이뭐 5년, 10년 연구개발에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돈을 조달할 때 차입 비용이죠. 예, 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어떤 기초 연구에, 이렇게 돈이 올라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자금 조달이 힘들게 되면 임상이 중지된다든지,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사를 보시면 나타나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한 금리 인상기에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가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몇 년간 자금을 확보해 차질 없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나름 재무적으로 튼튼한 바이오텍.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진양곤 회장이 선제적으로 유증을 뭐 작년이나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전환사채나 BW 이런 부분들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 상승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연속성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문제 없는 부분들. 그 양날의 어떤 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공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주주환원에서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후에 성공했을 때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뭐 일어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희생 속에서 이런 어떤 이제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 허가 관련되는 진행을 할수 있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기업 가치에 또 하락까지도 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당장에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장 아주 뭐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대부 몇곳 정도 하면 대부분들은 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을 성공해서 목표한 치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일정 부분 확보한다 이런 거를 다 가정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모든 바이오텍이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멀티플 자체가 줄게 되죠. 왜냐하면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데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있으면 그 중간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주는 이제 금리를 합산해가지고 이제 미래 가치를 땡기는데, 그럼 현재 가치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 미래 가치를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할인율이 이게 금리란 말이에요. 그 금리가 높아지면
분모가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분모가 낮아져 버리니까 현재 가치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말은 현재 가치가 증가되니까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올라갈 때는 15%의 기업 가치 감소 효과가 나니까 최근에 이제 3% 정도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뭐 반토막 이상 많은 거는 뭐 90%까지 뭐 빠졌던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장기적으로 반영되면 이것들이 이제 시차적으로 계속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뭐 연말 뭐 11월 달부터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5월 달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11월 달부터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렸는데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한번 나왔다가 이제 12월 달에는 좀 나름 본격적으로 좀 시세에 반영하고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은 특별한 기사가 없고요. 상승하니까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는데 뭐 알맹이 있는 뭐 기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뭐 표현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자, 아무튼 이 42,000원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아침에 고점이었던 흐름들, 그러니까 주가가 강할 때는 지지선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정말 강할 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돌파가 이제 어제 또 나왔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느냐, 다음 주까지 이 흐름들을 유지해주면서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주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EMA 쪽에 뭐 허가 시도라든지, 연초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식약처에 허가 관련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까지 가면서 기대감을 높여주느냐, 이러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5만 원대까지 넘으면 요 구간에서는 이전에 어떤 고가들을 돌파하면서 숏스퀴즈성의 어떤 부분까지 만들어낸다면 주가가 좀더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주시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가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관찰하셔야 되고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비교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흐름들을 계속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살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카톡방 와서 좀더 이제 세세하게 질문하시고 제가 대응 전략들도 소개해 드리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